혹시 소소한 클래식에서 월광석을 타요 영상 봤어? 근데 어떻게 됐어? 그다음에 라라 파 이거 아프니? 그리고 너 손톱에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진경입니다. 우리 그동안 고군분투하던 병민이 과연 얼마나 연습을 해서 얼마나 잘 칠까? 너무 기대돼요. 오랜만에 하는 레슨. 근데 이러다가 제가 뚜껑 열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게 되지는 않을런지 월광 소나타 3악장 병민이와의 레슨 가보시죠. 어떻게 넘겨요, 그리고? 이게 위 이렇게 넘기는데. 아, 위로? 어떻게 다시 해봐. 왜 이러지? 아, 씨, 화난다. 아직 레슨 시작도 못해. 할수 있니? 세줄 이상? 저할수 있어요. 아니, 할 틀려도 수 있어요. 돼. 이거 네. 할 레슨이야. 수뭐 있어요. 연주해, 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 좀 빨리 할수 다시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 해봐. 다시. 그 이상은 안 치는 게 네. 낫겠죠? 응? 왜? 병민아. 예. 저기, 이거 무슨 곡이니? 월광. 누구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혹시 소소한 클래식에서 월광 소나타 영상 봤어? 월광 소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거 기억하니? 월광 소나타가 무슨 곡인지 알아? 어떤 느낌이야? 잔잔만해? 잔잔하다 끝났어? 고요하다 끝났어? 줄리에타 귀차르디라는 여인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한테 헌정했거든, 소나타를.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불멸의 여인 보면 베토벤이 이거 하잖아. 어? 그거에 사막장이잖아 지금. 이 베토벤이 이거 할때 그거 누가 보고 있어? 문 뒤에서 여자랑 줄리에타랑 아버지가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아 진짜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는구나 이러면서 너 저런 남자랑 결혼 진짜 할 거냐고 막 이렇게 되거든. 아무튼 그런 귀도 안 들리는데 사랑하는 여인과 또 결별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 베토벤이 월광 이 소나타를 누구한테 바쳤는지 알아? 영상을 안 봤어. 이 아버지. 보고 와! 여자의 아버지한테 바쳤다고? 우리 소인님들은 기억하시죠? 월광 소나타 배신 당한 베토벤이 배신 때린 전 여친한테 헌정 기억 안 나, 안 나심? 가서 보고 오세요. 아, 상처받음. 귀차르디한테 헌정을 했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말 못할랑 그런 막 울분과 아픔이 깊게. 이런 기분이야, 그지? 이 사박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어떤 느낌이야? 눈이 뒤집히고 막 약간 폭발하게 일부 직전으로 그냥 그다음에 이렇게 오잖아. 이제는 음악을 알고 표현하려는 시도를 해야지. 뭐이 악장은 약간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하듯 되게 짧거든. 어쩌면 행복했을 그런 미래인지 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쁜 악장이 나오다가 이거야. 전개가 어떻게 음악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연습도 하고 곡을 대해야. 그다음 또 다시 내려와.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불쑥불쑥 감정이 나타나는 거야. 너가 나보다 잘칠수 있어. 내가 연습을 안 했잖아. 그다음에 또 다시 감정선이 계속 계속 계속해서 바뀌어. 그다음에
여기서는 참았다가 터지고 참았다 터지고 천천히 해도 음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 우리. 크레센도가 아니야. 슬프잖아. 그러면 다시 그냥 슬프고 끓기만 해. 조금 더, 조금 더 나왔어. 나도 모르게 좀 더 격정적이 돼. 두 마디씩 가던 게 한 마디로 감정에 이제 주체가 안 돼. 또 주체가 안 돼. 쳐야 내 손도 그거에 맞춰져서 테크닉이 갈 거 아니냐. 알겠어? 그래서 모든 곡은 일단 음을 손에 익히면 음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표현을 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곡은 네 줄만 해도 이미 곡은 끝났어. 이제는 그 감정선이 더 폭이 넓어졌어. 그치? 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더 위로 가는 거야. 왼손도 음역이 넓어졌지? 이제 베토벤이 노래하기 시작해. 이제 노래하는 거야. 내 스토리를 좀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손부터 해봐봐. 도샵에서 그 다음에 스프레센도 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걸로 내려오잖아. 그치? 아 이거에서 무조건 반으로 내려오는 거야. 머릿속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다음에 알람파 이거 아프니? 이 정도 소리 내야 돼. 그럼 너 손톱이 이게 뭐야? 나도 좀 길어. 언제 이렇게 길었지? 아, 왼손 쳐봐봐. 시작. 쉬. 왼손으로만 음악을 내. 심장 박동 소리 같아. 빰. 쉬. 다시. 쿵쿵거리는 심장 같아. 빰. 새끼손가락 더 빰 람 라 더 더 둘 지샷까지 오케이. 그걸 바탕으로 오른손을 얹어봐. 두 마디마다 다시 처음으로. 아니야 다시 처음으로. 어? 시작. 멀리서 들리는 심장 박동. 딴딴딴 여기까지 왔어.